짜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대파예요. 요즘 채소값이 너무너무 올랐잖아요. 그리고 파도 제가 이 파를 살 때는 3,980원이었는데 지금 5,98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너무 오르기도 하고 또 한번 저도 이렇게 물을 주고 키워서 먹어볼까 하고 해서 이렇게 물 뿌리에다가 물 넣고 피트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한 이틀 지났는데 와, 대파의 그 성장 속도는 정말 빠르군요.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제가 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잘랐는데 더 잘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뿌리만 남아있으면 이렇게 쑥쑥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생애 최초로 대파를 이렇게 무고지해서 키우고 있어요. 물은 자주 갈아줘야 된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을 갈아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얼만큼 컸나 했더니 이만큼이나 자랐네요. 그래서 물을 갈아주고 쑥쑥 잘 자라고 있네요. 나중에 요거 잘라서 요리에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냉장고에 있는 대파들을 다 먹고 안녕. 아빠 봐. 가면 안 돼.